오늘은 쓸만한 게안 나오는 듯? 샷이랑 스피드업 이거 그냥 할까? 아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그냥 하자. 너무 오늘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런 식으로 로그라이크로 템 먹어가면서 잡몹 잡고 사냥하고 뭐 그런 식의 게임 되겠습니다. 간단한 스팀 로그라이크 게임 아이작 리버스 인기 되게 많은 게임인데 희한하게도 아 뭐야 이런 거 왜 맞아. 어쨌든 희한하게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한 게임인데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한 아이 잠깐만 집중할게요. 이런 건 맞을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이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냥 누구든 하더라고요. 게임에 한때 인기가 좀 있었던 게임인데 지금은 미묘하고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할 때마다 아이템이랑 뭐 상자랑 맵이랑 그런 게 계속 바뀌어가지고 여러 회차 하면서 엔딩 막 수집하고 막 그러는 게임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애기가 엄마 피해서 도망다니는 뭐 그런 스토리가 큰 틀이에요. 색돌 있나요? 색돌? 예 맞아요. 엄마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템이랑 장비 많이 모아서 엄마 잡는 게임 그런 게임이에요. 템빨로 엄마를 잡는. 근데 사실 그 엄마가 아이작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긴데 아이작은 아이작을 죽이려고 먼저 선방을 쳤기 때문에 색돌 보고 The Binding of Isaac 이라는 게임 되겠습니다. 보스방 찾았고 일단 이 1층에서는 뭐 저 열쇠 가져갈까? 와우 저런 거 조심해야 되고 저는 열쇠 가지고 가겠습니다. 폭탄 쓰고 열쇠 그냥 가지고 갈게요. 2층에서 금색방을 갈 때 폭탄이 아니 열쇠가 모자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가지고 2층 가겠습니다. 아이작의 번제가 아니고 아이작의 구속이라 불렸던 작품. 아 그래요? The Binding of Isaac이라서 그래서 구속도 맞는 줄 알았는데 다른 뜻으로 쓰였구나 여기는. 나는 뭐 엄마가 아이작 구속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번제로 쓰였구나 마인드를. 예, 애기가 지금 엄마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이렇게 지하실로 와가지고 괴물들이랑 싸우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나 슬픕니다. 일단 1층 보스였구요. 후딱 잡았고 아이템은 스피드업이랑 사이즈 다운 요런 템을 얻었구요. 아이작이 조그매졌어요. 이럴 때 올스템 먹으면 좋을텐데 색돌 없고 이거 한번 먹어보자. 럭업 좋아요. 잘 떴고 가자. 박지훈 급번요. 럭업 밑에 방 위험해 보이고 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돌 중에 X 표시가 쳐져 있는 그러니까 약간 보물 상자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보물 지도에 뭐 보물 표시 그런 거 같은 돌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 깨면은 템을 좀 좋은 걸 여기까지 잡는구나. 템을 좀 좋은 걸 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지 잘 봐가면서 다니고 방금 거리 계산 잘못해가지고 좀 쓸데없는 거 맞아가지고 악마방 날라갔겠네. 아 일본은 전설을 좋아한다? 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도 또 무선 얘기 같은 거 좋아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하긴 근데 거기는 신이라든가 막 그런 게 엄청 많죠. 좀 쓸데없이 많죠. 색돌 없고 여기다 열쇠 쓰겠습니다. 버섯이네요. 데미지 업. 오케이 좋아요. 이런 거 나쁘지 않죠. 돈 먹어야지 돈. 돈? 아이작의 전설은 좀 뭔가 근데 되게 유치하다. 자 여기 옴팡이 비슷하게 생긴 이 귀여운 애들 잡아주시고요. 못 가나? 갈 수 있나? 아 못 가네.
어차피 이 2층에서는 한 대 맞았기 때문에 악마방은 물건을 갔으니까 뭐 그냥 마음껏 맞으면서 어차피 피는 초반 스테이지에서는 여유롭게 나오니까. 어? 생선 대가리 이츠 스팅키? 제대로 못 봤음. 이거는 왠지 나쁜 효과 같은 느낌인데? 자, 불이 이 정도로 많다면은 이게 하트 모양 불이네요. 한번 꺼보고 가자. 이 불에서도 동전이나 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피격시 파리 소환. 아, 이 생선이 썩어가지고 파리를 꼬게 하나 보구나. 뭐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뭐. 자, 잡아주고 보스방 열렸구요. 그리고 여기서는 금색방도 갔었으니까 파밍만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파밍만 살짝 해가지고 어디보자. 색돌도 없고 파밍할 것도 없네요. 그냥 왜 이렇게 평범무난하죠? 특별한 게 없는 그런 거고. 이거는 깨면은 이제 파리가 저를 공격할 텐데 뭔가 안 주네. 진짜 아무것도 없네. 자, 그냥 보스방 몬스트로. 아, 엄마 심장 잡고 그러는데 전설이라고 긁힌 안에 맞네. 만말이야 만말. 저 거미 저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요 녀석이 보스인데 조심해 주시고. 총총총총총 토한 거 조심하고. 아 맞다, 이 게임 그리고 좀 더러운 게임이요. 막 똥도 나오고 오줌도 나오고 약간 애기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게임의 주인공 자체가 애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똥템, 똥보스, 똥적, 뭐 오줌템, 오줌보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임에서. 저걸 맞았네요. 파리가 이렇게 나오네. 근데 왜 한 개 달았지? 자, 어쨌든 뭐 악마방 물건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아, 이건 피 HP 업 피맥이 하나 늘어났고요. 다음. 아, 그래요? 보스방에서 안 맞으면 36%인 거예요? 빵 먹는데 똥똥거리지 말아달라고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아, 템이 약해가지고 달려오는 걸 커버를 못 친다. 이것은 무거! I found pills. 좋아요. 뒤로 빠지면서 잡아주시고. 어우, 소울아트다. 소울아트 먹어주시고. 저런 하늘색 하트가 생겼습니다. 맞은 층에서 36%. 아, 그랬었구나. 아! 채팅보다 그만. 이 탕구리는 직선으로 저렇게 뼈다귀를 날리는데 이렇게만 살짝 피해주면 되는데 못 봤어. 어디보자. 밑에 전투방이고 위에 동전 3개 좋다. 뭐고? 네, 서울아트. 그리고 여기서 자, 금색방을 열 열쇠가 필요한데 문제는 열쇠가 없다는 거죠? 금색방에는 레어 아이템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꼭 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지 않는 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이 상자는 그냥 깔 수 있는 상자라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쉬 라는 거 나왔는데 이게 뭐지? 빨라지는 건가? 모뉴까지? 빨라진 것 같은데? 아, 거미다. 이 게임에서도 거미는 혐오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잘 피해야됨. 빨리 잡아 빨리. 왜 이렇게 안 죽어? 오케이, 한 마리 남았고. 거미 보통 이제 거미랑 박쥐 그런 몬스터가 액션이나 RPG 게임에서는 완전 암땡인데 호다닥 잡아주고. 오케이, 열쇠에다가 서울아트까지. 그러면 아까 못 열었던 금색방을 갔다 오도록 합시다. 여기서 돌아가서. 아니구나, 여기 아래구나. 여기 아래에 아까 못 열었던 바로 이 방. 이것은 티어스업. 좋아요. 아이자가 강화시키는. 우와 빠르다. 와와와와와 괜찮은데? 데미지가 낮아지나? 설마? 이렇게 빠른데 뭔가 디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건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 괜찮네.
아, 사거리가 최소가 돼요? 아, 이게 최소인 거야? 그렇게 짧아진 거 같진 않은데 또? 자, 묵어야죠. 아, 별거 아니네요. 못생겨지는 거, 버버티. 아이작의 생김새가 조금 못나지긴 하는데 뭐 별건 아니고요. 그냥 뭐 있으면 있는 거고 말만 많은 거고. 상자, 하트. 윗방부터 일단 밤인 갈까요? 얘네들 조심해야 돼요. 근데 발사대가 엄청 많아가지고 가운데로만 돌아야겠네. 개판이네. 좋습니다. 폭탄 한 개. 요런 특수한 방에서는 요런 것들 주죠. 기다리다가 내려가고. 오케이. 대충 다 파밍했으니까 보스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핍. 아, 장신구 때문에 지금 그나마 버티는 거구나. 이 친구 이렇게 오줌을 싸고 사방으로 발사를 하고 요런 보스 쿵찍도 하고 이런 거 조심해서 잘 피해주고. 아, 눈깔. 자, 눈알이 하나 빠졌는데 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를 이렇게 공격해요. 조심해주고. 여기 이제 데미지업만 좀 몇 개 더 있으면은 딜 확실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자, 빨리 그냥 잡자. 그대로 밀어. 오케이. 잡았고. 어, 보스방 나, 아니 보스방이래. 악마방 나왔죠? 일단 버섯 먹어서 올스탯 올리고 매직 머쉬룸 그리고 악마방. 아, 근데 빨간 상자 3개네요. 그래도 저기서 대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악마방 워프. 어, 알약 먹어! 티어스 다운 망했죠? 알약 먹어! 헬스. 그리고 파리 3개. 어, 티어스 다운이 됐어요 지금. 문제는 하트 먹고. 색돌 없죠? 없고. 다음 방 티어스 다운만 업이었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네, 피가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친구 왔고. 요 친구들 터지기 전에 조심하고. 저런 거 조심해주고. 자, 열쇠가 또 없는데 저기서 하나 여차하면 가지고 가는 걸로. 박쥐들은 갑자기 빨라지니까 조심하고. 오케이. 어, 알약 먹어야지.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알약 먹어야지. 러너 위자드. 어, 요런 시간제템인데 아주 거지같은 템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겠습니다. 와우, 안 맞았어. 이게 막 흩어지고 있어가지고 발사가.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러너 위자드가. 아, 아이오 위자드. 어, 맞아 또 그렇게 말했다. 예. 전 저거 처음에 봤을 때 RUN인 줄 알고. 예, 그래서 런이라고 불렀었는데 다시 보니까 예, RUR. 예, 그거였는데 예전에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그만. 자, 그리고 여기 초기 때 항상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 열쇠가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조금 더 파밍을 해보고 안 나온다 싶으면 아까 그 폭탄으로 쓰는 거 거기서 열쇠를 좀 가져와야겠습니다. 돌아댕기다 보면은 나오기도 하니까 달려드는 거 조심하고. 두 개 되면 잡고. 폭탄이 두 개 됐으니까 아까 거기서 좀 부담 없이 한 개 써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얘네들 터지니까 조심하고. 그래도 조금 더 파밍해보고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돌아댕기면서 파밍을 합니다. 이거는 폭탄 써서 먹고 싶다. 왠지 열쇠를 줄 것 같아. 자, 얘네 크기 전에 잡고. 크기 전에 오케이. 아, 동전 좋네요. 자, 여기가 보스방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아까 그 상자 아니죠 그 열쇠 가져와서 요거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었더라? 옆방이었죠 아마. 여기 어, 여기였는데 요 돌 옆에다 놔가지고 돌로 땅을 묻어서 길을 만들어서 열쇠를 먹고 열쇠 가지고 올라가서 아까 그 금색방 열어서. 이것은 가발. 가발 완전 단골손님이네. 어머니의 가발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색돌은 없어요. 저렇게 거미를 소환할 수 있죠? 어? 위에 색돌 있었다고? 색돌. 아, 있네 여깄네. 오케이. X 표시가 돼있는 돌이 있네요. 서울아트랑 폭탄 하나 황급. 좋아요. 눈썰미 좋으셔. 자, 그리고 다음
아, 여기 아니구나. 여기, 보스방. 자, 보스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런 보스 처음 보네? 어, 저이 보스 처음 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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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저큰게 움직인단 말이야? 로그라이크이기 때문에 보스들도 매번 달라지는데, 진짜 처음 보는 보스임. 근데 피가 엄청 약한 것 같네? HP 업이 또 나왔네요. HP 이러다 폭발하겠어. 자, 다음! 5층입니다, 5층. 아, 근데 몇 회차 엔딩이지? 이거 보면? 9회차인가 10회차인가 이거 모르겠네. 처음에 멘트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몇 회차인지 모르겠네? 아마 대충 뭐 9회차쯤 됐겠죠, 뭐. 자, 뭐 하트 나왔는데, 다 차있어서 못 먹구요. 그냥 가고, 가다가, 위에 전투방은 안 갈 거구요. 아, 9회차에요? 구해주세요. 9회차니까. 이런 거 터지는 거 조심하고, 잡아주고, 상자, 거미가 많아지죠. 난장판이 됩니다. 지금 공속이 빠르다 보니까, 거미 소환이랑 시너지가 나쁘지 않네. 어, 괜찮네. 괜찮은데? 아, 해주셨구나. 아, 역시 친절해. 역시 우리 방. 인감이 넘쳐. 이 아이템은 머리통 자르는 거죠? 예, 가끔 뭐 쓸 수 있으니까. 갖고 댕기고, 그리고 내려와서, 어, 약간 간이 보스. 이 녀석이 큰 상태로 보스로도 나오는데, 이렇게 잡몹으로 나왔을 때 잡아주면은, 아무것도 안 주네요. 그리고 넘어가고, 저걸로 인해서 이제, 날아가서 먹어야 되는데라든가,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서, 먹어주는, 뭐 그런 아이템이에요. 기다리다가 얘가, 공격할 때, 이때 딜. 요래야만 잡을 수 있고요. 폭탄 두 개 먹고, 밑길. 이거는 빨려드니까, 아! 이렇게 맞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예, 빨려드니까 맞으면서 가야죠. 자, 빨간불은 저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럴 때 머리 쓰면 저걸 먹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전에 파밍이 좀 더 가야 될 곳이라든가 뭐 그런 데가 있는지 대충 보고, 지금 동전 15개라서 그 상점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날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거 먹고 보스방 그냥 가겠습니다. 아, 보스방에 쓰심이 좋다고요? 왜? 몬스트로 2! 아니, 괜찮아요. 이런 애한테는 안 맞으니까. 어! 예, 안 맞으면 재미없죠. 맞아줘야죠, 한번. 이제부터 안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지금부터 카운트 들어갑니다. 금방 쉽게 잡을 수 있는 보스예요. 몬스터 2는 보스 중에서도 굉장히 쉬운 보스에 속하기 때문에 쉽게 금방 잡을 수 있고요. 잡고 일단 주사기 데미지랑 레인지 업 나쁘지 않아요. 아까 티어스 다운만 진짜 아니었으면 개쎘을 텐데 그게 아깝네. 아예 악마방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자, 여섯 번째 층 이제 보스까지 막보까지 얼마 안 남았죠? 달리고 아! 이 녀석이 공격을 괜찮아요.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먹고 폭탄이 3개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상황 보고 까고요. 어, 저 녀석은 조심해야 돼. 저 녀석은 여기서 닿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여기서 닿으면은 그냥 안전하게. 저 녀석은 돌격을 3번 하는데 그것이 좀 까다로우니까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여기다 써야겠다. 그냥 안전하게 안전제일. 그래서 저는 거미나 계속 만드는 거죠. 이렇게 거미 3마리 하트 가운데 있는 거 기억해놓고 오케이 오기 전에 잡는구나 다행히도. 어허? 저 피 밟았네? 자 하트 두 개 통짜리가 통째 한 개짜리가 남아있습니다. 괜찮아요. 야 근데 딜 개센데? 이거 엔딩 그냥 무난하겠는데? 자, 이거는 9회차 엔딩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유롭게. 자, 아직 금방을 못 갔거든요. 금색방.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밍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곳 아, 이건 안 좋다. 내가 싫어하는 형태의 보스인데 보스가 아니고 잡몹인데
여기서 한 대 더 맞는다. 그치만 악마방을 버린다고 그냥 쿨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피가 두 개짜리가 있기. 아 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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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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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와. 직선이 있으면 안 되고요. 열쇠. 어 여기 있네요. 여기가 저에게 필요한 방이죠. 와우. 보물상자까지. 좋아요. 폭탄 두 개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템은 아 책이네요. 별로 제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아니네요. 피직스 샷 이라고 하는 썼을 때 모뉴과죠 이게? 썼을 때 어 좀 더 빨라진 거가 아닌데? 유도 효과 피직스면 유도긴 한데 왜 그런 느낌이 하긴 몹이 없으니까 뭐. 자 저는 이걸로 다니겠습니다. 그냥 얼큰이요. 예 매운 거 먹어서 얼큰해졌습니다. 자 아무튼 내려와서 어 아이고 아 안와도 되는데 아 뭐야 늘어난 사람 벌써 얘네들이 늘어날 때가 됐단 말이야? 그래도 뭐 서울아트 한 개를 먹는다면 뭐 나쁘진 않네요. 저거는 나중에 보스 잡고 와서 갈까? 아니 그냥 가자. 어 그냥 먹고 가자. 먹고 다음 층 넘어가기 전에 할까 싶었는데 그냥 36% 했나 그게? 거기다 걸고 자 두 개 저거 먹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이 좀 별로네. 이렇게 하면 남아있지? 폭탄 두 개. 아 폭탄 한 개 써서 폭탄 두 개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 하나 먹고 아 맞네. 벌써 엄마 발이구나. 그러네요. 굉장히 빠르다. 어 이제 못 돌아가죠. 이번 보스를 잡으면은 빠꾸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빠꾸가 가능했는데 그러네. 벌써 그럴 때가 됐다니. 자 갑니다. 맘 정확히는 맘 다리에요. 엄마의 다리를 사정없이 팹시다. 아 벌써 찍는다고? 엄마 다리에 밟히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하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 어머니 저예요. 이자기 아들이라고요. 자 그림자 봐가면서 다리가 저를 찍는지 이렇게 봐가면서 피하고 치고 위에 요런거 쳐주고 어머니의 무슨 내장기관 같은거 쳐주고 얼마 안남았죠? 잡아주고 이거 뭐죠? 왕관? 아 뭐야 동전 8개인가 7개인가 랜덤하게 그냥 뭐 금색 동전도 주고 은색 동전도 주고 뭐 그런 아이템인데 아주 쓸모없는 아이템이고요. 자 다음. 자 그래서 마지막 전층입니다. 이제 맘스터치가 최고죠. 예. 제가 햄버거 브랜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실은 치킨 브랜드지만 오케이 폭탄 두 개. 폭탄을 당분간 막 써도 될 것 같고요. 와우 조금 하드코어한데 챔피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금 일반 몬스터보다는 클래스가 있는 이런 것들은 저렇게 아이템을 주겠지만 강합니다. 먹어! 레인지어. 어 개꿀인데? 티어스 다운 대신에 이걸로 좀 퉁쳤다. 자 색돌이 있으면은 날아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봐보고. 없네요. 가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위로. 아 그거 못 먹어봤어요. 네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못 먹어봤어요. 단품 10,900원이었죠? 11,000원 정도. 알약 먹어야죠? 아 안되죠? 예 버려 이딴건 버려요. 버리고 이것만 먹어. 티어스 다운이에요 저건. 이미 먹었었던 거기 때문에 알고 있죠? 뭔지? 뭐야 이자기 눈물보다 내 눈물이 더 멀리 나가서 여유있게 잡았구요. 이거 피 뿌리는 거 아닌가? 아니네. 어 이거 조심 아닌가? 아 내가 한번 왔던 데구나. 아, 뭐야 그 엄마 손 찍는 거 그건 줄 알았어. 색돌 없죠? 내려가고. 제가 지금 사운드를 거의 꺼놔가지고 그거를 소리를 들어야 판별할 수 있는데 왔던 방이었어. 에 웃는 소리. 자 그리고 왼쪽 와우 크지만 제가 딜이 쩔어요.
끈 건 아니고 조금 해요 지금. 자, 이 녀석들은 잘 밖으로 빼서 유도해서 안전한 위치에서. 저 자리 너무 좁으니까 안전하게. 됐어, 거미가 잡아주시네. 좋습니다. 색돌인가? 어디? 요거? 아닌데? 어디지? 색돌 어디요? 중앙? 중앙에 색돌 같다고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가운데 아래가 색돌이야, 이게? 아, 오른쪽 아래에 X가 있네, 진짜. 저거 어떻게 봐, 저 어떻게 봐요? 눈 진짜 좋네? 시력 저랑 비슷한 수준이셨던 것 같은데. 잘 보네. 오른쪽 아래에 조그맣게 X가 있었네, 보니까. 피하고. 아, 살짝 피했는데. 어, 이거 밑으로 피했는데 그걸 맞네. 자,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제 빨리 가야겠습니다. 지금 이러다가 보스방 가기 전에 피 다 깎을 것 같으니까 파밍은 이제 중단하고 보스방을 갔다 오겠습니다. 열쇠 맞네,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쓰고 열쇠 쓰고 열쇠 두 개 쓰고. 아, 금색 상자에서 이런 거 주는 게 꽝이죠. 막 각종 생필품 세트. 금색 상자에서는 자고로 아주 전투에 쓸만한 아이템, 올스탯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런 게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하트야 뭐 잠복한테도 이렇게 열쇠 하트 동전 뭐 맨날 나오는데요 뭐. 와, 이거 너무 가깝잖아 아이작. 자, 미러 위치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이용해서 끝에서 끝으로. 그리고 보스방이 나오긴 했는데 여기까지만 딱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트나 열쇠를 노리고. 오케이, 동전이네. 자, 보스방 가겠습니다 그냥. 아, 이걸 못 보면 사람입니까? 봤죠, 보기야 봤지. 오케이, 가자. 롱 렉스. 자, 아빠 다리. 어, 뭐야? 어, 이 양쪽 구조 이거 뭐야? 여기서 두 개라고? 이러면 바로 심장으로 이어지나요? 이거 나 망했는데 그럼?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다음 스테이지에서 피 다시 보충 못함. 이러면 다음 거 못 겜. 큰일 났다. 아, 돌아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백을 해서 파밍을 해야 되나 이럼? 어떡하지? 그랬네, 엑스라지라고 저기 써있어. 이거는 조금만 더 돌아댕겨보자. 액티브는 쓸거고 일단 요런데. 어, 그래, 이런데는 뭔가 주지. 하트를 주세요, 하트를. 아, 동전 더 두는게 손해요? 제가 그 의견을 뒤집어주겠습니다. 제가 안 맞고 요런거를 버는거를 보여드리죠. 요런거를 이런식으로. 좋습니다. 벌써 피 두 개 벌었죠? 그리고 색돌도 있네. 아, 여기다 단 써야 되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완전 이득이죠? 역시 접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어, 이 정도면 되겠네요. 예, 이 정도면 됐어. 가자. 더 돌다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파밍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맘스 하트 최종 보스예요. 내려오세요. 어, 내려오시면 이때부터 딜 가능하고요. 요렇게 싸사삭 피해주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때리고 요런 식으로 끝. 끝났고요. 자, 악마방 나왔거든요. 이거 묻고. 어, 쿼터 악마방부터 일단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이거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어렵죠. 좀 템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거긴 한데 이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은 특수 엔딩 플러스 지금 봐야, 원래 봐야 되는 엔딩, 그렇게 두 개 뜰 테니까. 원래 여기서 나가서 그냥 저 상자 누르면은 일반 엔딩 바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겠습니다 전. 어려운 코스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아이작의 천사 엔딩이 되려나? 악마를 잡으니까. 아이작이 뛰어내렸지만 죽었다. 25센트를 지하에서 발견했다. 자, 위에가 넓은 방이네. 여긴 저 처음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유형을 하나도 모름. 얘네가 뭔 공격을 하는지. 뭐야 죽지도 않... 아 피가 있구나 보스구나. 네, 저번에 천사는 깼어요 저. 그래서 악마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 얻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해보고 싶어서 온 것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횃불도 거미 만드는데 도움 되나? 안 되겠지? 안 되는 것 같다. 자, 어쨌든 보스방 빨리 찾아야 좋을 것 같아요. 우와. 묶여 있는 거 맞지? 개 무섭잖아. 이것도 아마 일정 시간 이상 지나면은 묶인 거에서 풀릴 것 같아요. 어, 빨간 상자. 어, 서울 아트. 어, 두 개야, 거기다. 뭐야, 다쳤어, 벌써? 그러면은, 위. 좋아요. 하트 까이면은 서울아트 하나 저거 채우자. 어 근데 악마 쪽은 천사 쪽보다 좀 더 난이도가 낮은 것 같네요. 해보니까 천사는 방 하나하나가 개빡셌던 것 같은데 뭐야 안 보여. 와우 이런 애들도 나오네. 아 그냥 운이 좋은 건가 지금? 잘 걸리는 건가 그냥? 그 천사방 쪽 갔을 때는 그 성당이었나? 거기는 맵들이 다 난이도가 수준급이었는데 템빨로 완전 다 밀었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래. 어렵긴 한데 제가 또 이제 실력이 초보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오 안 닿았다. 오케이 거기에 비하면은 괜찮은 듯. 자 돌아와서 하트 먹고 옵니다. 먹고 오고요 보스방을 빨리 찾아야 제가 좀 어떻게 버틸텐데 보스방을 찾아야 합니다. 아, 꽝이죠. 하필 몹도 많고요. 몹도 많은데 꽝이고요. 이거 그냥 돌고 안전빵 하자. 무조건 도는 걸로. 안전제인. 안전. 침착 안전. 안전. 안전하게. 그래도 오늘 악마엔딩 추가하나? 폭탄 이럴 줄 알았어. 조심하고. 꽝 조심하고. 예, 좀. 너무 잘못됐다 싶은 그런 데서는 문 뚫고 도망가야죠. 아 우와 개빨라. 개빠르지만 아 준 게 너무 쓰레기고요. 나중에 뭐 가위 쓸 때 있으면은 여기서 쓰고 채워서 갑시다. 다음 또 실패했고요. 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그 엄마 눈 스타일이었구나. 어 오케이 찾았다 오케이. 자 엔딩 봅시다. 악마 엔딩 보스가 누가 나올까요? 열쇠 줬고요. 어디 보자. 뭐 없죠? 자, 잡도록 하겠습니다. 4탄. 1탄, 2탄, 3탄, 4탄. 뭐야? 저 치는 거 아니야? 뭐야? 어, 시작했다. 어, 뭐야? 크람푸스잖아? 이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크라미 정도면? 십자열사 잘 피하고 분열된 거 잘 패고 이건 어렵지 않지. 어, 괜찮아. 피 많아. 엄청 많아. 죽어라 끝. 어 아 아니구나 끝이 아니. 어 크람푸스가 아니구나. 야 크람푸스는 이 녀석이 부하였구나. 그렇지만 사망. 빠이자 이젠 뭐야 이 페이즈. 우와 끝. 오케이 엔딩이다. 자 그냥 일반 플러스 악마 엔딩.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 악마 엔딩이겠죠. 자 악마 엔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엔딩. 악마 루트 엔딩. 뭐야 코스튬? 뭐야? 자, 악마 루트의 엔딩이었습니다. 맘스 나이프가 해금됐고요. 그 다음에 튜다스? 유다예요, 저게? 일단 저렇게 두 개가 해금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통계에서 일반 엔딩, 원래 봤어야 되는 9회차 엔딩을 따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깨진 게 되죠. 그래서
9회차 엔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오케이. 일반 9회차 엔딩 이건. 아, 25센트가 엔딩이었어? 아까 해금된 게 별거 아니었잖아. 자, 이렇게 아이작 9회차 엔딩 플러스 악마 엔딩 이렇게 두 개를 해금했고요. 이제 남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 남아있네요. 일단 리버스에선. 나중에 애프터버스도 할 건데 어쨌든 여섯 개가 남아있는 상태로 오늘은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잘만 쓰면 먹는 순간 아무 템 없이도 클리어가 가능한 시칼이 해금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 템이 없어도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뭐지? 뭐 모든 몬스터 한 방, 모든 보스 한 방 그런 건가? 근접했을 때? 그런 거는 제 전문이죠. 근접 무기는 저의 전문이지. 아, 컨이 안 되면 칼 안 써요? 그래요? 오케이. 나중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아이작 리버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클리어가 한 번에 안 되면은 두 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호, 한 번에 그냥 깔끔하게 엔딩 두 개를 잘 봐서 아주 좋았습니다.